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고, 그때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성령이 강력하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임하신 날.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을 따로 정해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서 오순은 뭐냐면 50일이란 뜻이에요. 왜 50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뒤한 열흘 정도 있다가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의 기, 뭐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는 두 단어 합쳐진 건데, 트리 셋이란 뜻이고요, 유니티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트리니티가 세 분이 연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는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셋이 하나라고? 그러면 새쌍둥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이성의 마지막 노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새쌍둥이 가만 보면 닮았지만,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조금 달라요. 쌍둥이라도 성격은 완전 달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인식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 삼위일체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하나님보다 똑똑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를 어떻게 사람의 인지로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게 삼위일체의 진리다 이거예요. 이성으로 논리로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믿으니까 아는 거야. 안 믿기면 이건 알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믿음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쟁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군가가 주신 거야.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들은 많이 나오는데,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기 먼저 첫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해서 했잖아요. 제가 괄호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했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자,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단어예요.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복수형이야.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인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대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님도 계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이미 계신 거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더 리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한 게 있는데,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다 아실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다 봤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어. 자,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 있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야. 즉 성부와 아,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목소리도 들리네.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네. 즉 세 분이 한꺼번에 임하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요단강 사건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이냐. 그런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예수님이 두 번째 높고 성령이 제일 낮아, 이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는 앞으로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재할 것을 요엘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이에요. 요엘은 구약 선지자예요. 근데 구약 선지자가 앞으로 성령이 임하실 걸 예언하는데 만민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부어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똑같이 성령이 계셨죠. 구약에도.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없었겠어요? 구약에 있었겠죠. 있었으나 구약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성령의 방식과 신약의 성령의 방식이 달라요. 왜냐? 유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구약 시대에 어떻게 임했느냐,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선지자들, 유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만 임했어 성령이. 그런데 요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신약시대의 성령은 누구나에게 다 임한다. 저도 성령 받았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예언을 못합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없는데요. 저는 확고한 어떤 체험이 없는데요. 그게 성령의 현상인 것뿐이지 성령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신약시대에 다르게 역사하거든. 성령은 임해야 돼. 임한 사람이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은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신약은 누구나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선지자들이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병 고쳐줍니다. 선지자가 기도하면 어떤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병이 막 채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자, 구약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요. 외부적으로. 아, 기적이 나타나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외부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이 안 나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성령은 외부적으로는 구약시 나타났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믿거든. 이제는 그렇게 안 나타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만 믿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이미 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임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짐은 떠나요. 임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면 또 들어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 그래. 임했다 떠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악한 사람처럼 행동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알다시피 처음에는. 근데 죄 지으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잖아. 악신이 들어갔잖아.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왔다 놨다 해요.
신약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내가 죄지면 떠날 거야 안 떠날까요? 지금은 안 떠나. 왜? 성령은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물론 죄를 지면 내 안에 성령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탄식하셔. 양심에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면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지금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가 누구냐면 선지자도 없었고 왕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였어요. 심판관, 뭐 이런 사람들, 판결해 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사사인데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었어요. 네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 드보라였어요.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치리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풀어지니까 또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요 그들을 쳤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정복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부르짖죠.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해.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또 다섯 번째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온 지 7년째 될 때 너무 힘드니까 7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드디어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이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느냐?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느냐? 아니에요. 집안이 좋으냐? 아니에요. 많이 배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을 세웠는데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을 모르겠어.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고 또 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나는 아니겠죠. 근데 기드온을 세우는데 인간의 기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겁쟁이야. 집안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힘도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자, 성경을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자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알리지 않고 몰래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해. 이 사람이 숨어서 걸릴까봐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 기드온이다.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글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기드온이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열두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제일 작고 약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요, 제가 제일 못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말한 게 현실이야,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겁쟁이에다가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더라. 자, 사사기 8장 28절을 볼까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시작. 이 사람이 미디안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디가 갖고 미디안이 기드온이 있는 동안은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용장들을 다 이름을 써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중에 기드온이 들어가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 거기에 기드온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 기록되는 게 뭘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기드온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드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쟁이에다가 집안도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기록에 남을 정도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딱 하나. 기드온이 한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를 사용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도 기도원처럼 똑같이 말해야 돼.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모세는 80세에 위대하게 사용됐는데 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이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기준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쓴다.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 쓴다. 왜? 많이 있는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해, 자기가. 교만해져.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야. 그런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중요한 게 뒤에 있거든. 뒤에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야. 이 말이야.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약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큰 용사가 될수 있다.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1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몇명 쳐들어왔냐면 13만 5천 명 쳐들어왔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약한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해줄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손쉽게 이긴 것이고요. 기도원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미디안이 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 쳐들어오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사사기 6장 3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말렉 동방 사람 다 연합으로 온 건데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요. 여러분들 살면서 13만 5천 명 한꺼번에 본적 있으세요? 상상이 안 되죠? 저는 예전에 우리 큰딸이 콘서트를 가갖고 데리러 간 적이 있어, 고척으로. 데리러 가서 봤거든요? 콘서트 끝나고 나오는데, 그래봤자 몇 명이었어, 거기가? 10만 명이 되겠어요? 쭉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개미 떼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정도야. 근데 13만 5천 명을 봐요. 그게 사람 숫자가 없어요? 메뚜기 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하셨다니까, 이 약한 기도원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어떻게 사용하셨기에 이겼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옷을 입혔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결론이야, 한마디로. 이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임하셨더니 나팔을 불때 300명의 용사와 함께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임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부샤라는 뜻인데 라부샤는 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입혔다라는 뜻이에요. 입혔다. 옷을 입을 때 누가 나한테 어릴 때에 부모님이 아이들 옷을 입혀주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입혀주신 거야.
그 성령이 입혀주신 거지. 기도원은 그대로지만 성령이 덧입혀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착용 로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TV에 보면 착용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료용으로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봇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로봇은 뭡니까? 갑자기 이상한 기계가 막 앉았다 일어났다 뛰었다 이런 거잖아요. 착용 로봇은 달라. 뭐냐면 누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영원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조끼같이 생겨갖고 그걸 딱 입어놓으면 기계의 힘으로 딱 일어나는 경우 있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이걸 딱 입혀놓으니까 일어나는 경우, 그거 착용 로봇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로봇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착용 로봇을 사람에게 입혀놔도 이런 기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입혀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고, 그 겁장의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고, 아무것도 아닌 그에게 리더십이 생겼고, 아무것도 아닌 그를 통해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여러분들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덧입혀줬을 때 성령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약한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에게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 연약한 자가 갑자기 리더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싸우러 나가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두 가지 증거를 요구하죠. 양털을 제가 바깥에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바깥에는 이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있네. 짜부딘 그릇에 가득할 정도의 물이 줄줄 흘러. 근데 바깥에는 다 말라있어. 이것도 못 믿어. 기도는 너무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것도 못 믿겠어요.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양털을 바깥에 놓을 테니까 양털은 마르고요, 바깥에만 다 젖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왔네. 근데 바깥에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해. 이렇게 두 번의 기적을 보고서야 믿어요, 기도원이. 성정이 약한 사람이야, 이만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봐도 믿겠어. 근데 어떻게 두 번이나 보고서 그제서야 믿냐는 거지. 그런데 그를 사용하니까 그가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리더십이 생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 사람이 어떤 말에 설득당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해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지. 기도원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기도원의 리더십이 생겼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최대한 많은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1대1은 싸워야지. 우리 군대도 13만 5천 명은 돼야지. 싸우자 했더니 몇 명 왔느냐? 3만 명 정도 왔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적은 대회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말해요. 무서운 사람 돌아가세요. 다 돌아갔어.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 300명 딱 남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그거 좀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이요, 겁을 내지 않아. 300명뿐이 없는데 겁을 내지 않아. 왜? 이미 성령이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결국은 300명을 거기다가요, 하나로 몰아놔도 조그만 수인데 이걸 세 대로 나눠. 그리고 세 명 나팔 들리고 항아리 들리고 횃불 들리고, 그리고 한꺼번에 싸울 때 횃불 들고 나팔 불 때 항아리 깨트릴 때 13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가고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겁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깨달아요. 그렇구나. 기도원도 성령에 덧입혀졌더니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오늘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기도원이 대단해 보이지만 기도원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어요. 왜? 기도원도 성령이 있고 나도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 뭘 차이가 있겠어요? 별 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용기가 생겨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교하게 돼요. 선포하게 돼요. 이 성령이 내주하심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나 같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찰나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뭔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뭘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냐고.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이라.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죄가 없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즉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한 자 예수를 믿겠습니다로 결정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영원토록이 중요해요. 영원토록은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뭐냐? 성령이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내가 떠난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성령은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난다. 베드로도 말했어요. 네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한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다윗은 다른 말을 하죠. 다윗이 말하는 거 볼게요. 시편 31편 11절. 51편 11절 시작. 다윗은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구약 시작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야. 다윗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는 걸 알아. 그리고 회개하면 돌아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주여, 내가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어도 죄를 회개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앙은 누구냐면 죄를 안 지을 순 없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내주하는 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야.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어. 아니, 믿어져.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 또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구약시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할 수 있겠느냐?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내주예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속성이 있어. 영원해.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되느냐? 간헐적이야. 왔다 갔다 해. 근데 성령은 늘 영원히 나와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 이게 무슨 차이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내 의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뭐 LG나 삼성에서 좋은 걸 샀어. 냉장고를. 고장이 안 난 거야. 새 거야. 깨끗하고 새 거야. 자, 근데 냉장고에 그 냉장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콘센트에 이걸 연결해야 돼. 근데 냉장고 자체는 문제가 없어. 콘센트에 코드를 안 꼽으면 냉장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문제는 없어.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충만인데, 이건 내가 이 코드에 꽂혀 있지 않으면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나를 떠났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걸 차이점을 성령의 충만함과 헷갈려서 그래. 뭐 신유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이거는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 누가 나타나냐 이거죠. 자,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는 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술취함과 같은 방탕함과 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안에 죄가 많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뭐냐? 죄 짓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쓴 건데, 에베소서에 했던 질문들을 골로새서에서 답을 해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자, 에베소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근데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가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 있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함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안에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016년도 리우 올림픽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하신 분이 계시죠. 장혜진 선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양궁은 1차와 2차 평가전을 통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1차 평가전에서 간신히 거의 꼴등에 가까워서 이분이 탈락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때 이 장혜진 선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가 아니고 원망이야.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시합이 망했습니까? 국가대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그 원망을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녀석아,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 너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기도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장혜진 선수가 아버지 말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이 찾아와.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용기가 생겨. 마음이 평안해져.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2차 때는요, 웃으면서 샀대, 웃으면서. 근데 1등을 해버린 거야. 1등을 해서 국가대표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 단체전, 그리고 여자 개인전 우승을 해서 이관왕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이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게 놀라운 용기가 생겼더라. 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이 충만해질 때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늘도 죄를 멀리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